근데 조심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스터디 이런 거 좋아요. 하는 거 좋은데, 대부분의 그 스터디가 사실 그냥 침묵이 돼버려요. 논다고. 서로 놀아요. 재수학원, 뭐,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뭐, 편입학원,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스터디 한답시고 서로 모여요. 근데 뭔가를 하고 나면은, 재수생도 그렇고, 이제 한잔 해봤잖아. 놀아봤단 말이야. 반수생들. 한번, 시험 끝나고 술 한번 먹으러 갔는데 말이 잘 통해. 어떻게 되겠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보면은 되게 이제 서로 막 이렇게, 너무 지금 힘이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한 명이 또술 마시러 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리 때문에, 그 의리가 문제예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스터디, 그런 폐해 때문에 스터디 아예 안한 경우도 많아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가 성공하는 경우가 진짜 거의 없을 정도로 과장해서 맞습니다. 지금 재수종합반에서 의리 따위를 찾지 말라고. 의리 찾다가 정말 을이 돼버리고 말아요. 아시겠습니까? 신나죠? 있어요.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 개그.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수 있다! 모두 가자! 혼자가 아니다! 재수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 부시지 마세요! 또 점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부시지 마세요! 비싼 돈이 과장! 되냐고요? 사랑합니다. 안녕. 수고 많았어요.